개봉 4주차를 맞이한 외화 맘마미아가 이번 주말 온라인 예매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입소문을 타고 식지 않는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맘마미아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예매 점유율 30%를 육박하고 있는데요. 오늘 개봉하는 영화 멋진 하루, 트럭, 헬보이 2, 골든아미는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3위에 오른 영화 트럭은 스릴러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점유율이 높은데요. 이는 올 초에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던 추격자와 비슷한 예매 성향이어서 또 한편의 흥행 성공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